영어를 잘한다는 건 뭘까?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되는 걸까? 1장 아이 영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뭘까?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뭘까?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되는 걸까? 아니면 시험은 좀못 봐도 외국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할수 있으면 잘하는 걸까? 아니면 둘다 잘해야 할까? 4살이 된딸 유나에게 본격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할 즈음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했다. 외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60대 남자의 영어 연설을 들려주고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 보라는 실험이었다. 그 연설을 들은 한국 사람들은 촌스럽다, 딱딱하다, TV에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40점이라는 점수를 주었다. 이번에는 외국인에게 평가를 물었다. 같은 동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그 연설자가 아주 높은 수준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의사 전달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내렸다. 외국인들이 준 점수는 90점으로 한국인의 평가와 현저히 달랐다. 영상 속의 연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총장직 수락 연설이었다. EBS 언어 발달의 수수께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실험이었다. 잘하는 영어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보고 듣기에 유창한가 아닌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발음이 좋으면 잘하는 것이고 발음이 좀 좋지 않으면 못한다고 인식한다. 내가 가르친 아이 중에는 혀가 짧아 영어 발음이 잘안 된다며 설소대 절단 수술을 한 친구가 두 명이나 있었다. 영어 발음에 대한 집착을 느낄 수 있는 예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발음에 집착하는가?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잘하는 것인가? 언어 천재 작가 조승연은 그의 저서 플루언트에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의 발음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적국이 되면서 일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아시아인의 짧은 다리, 찢어진 눈, 툭 튀어나온 광대뼈 등 신체 특징과 아시아인의 언어 특징을 중요한 놀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미국의 기성세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해야 했던 아시아인들은 RL 발음, S, D 발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인에게 엄청난 차별을 받았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 교육을 디자인할 때 아예 어릴 때부터 그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집념으로 이어졌다. 중략. 우리가 발음에 집착하는 현상은 아마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1세대 유학생들의 경험이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아시아인을 무시하던 미국의 당시 사회적 분위기, 그 속에서 공부해야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서름을 다음 세대에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언어의 본질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임을 되새긴다면 내 아이의 영어교육 목표는 발음보다도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에서 핀란드를 방문해 일반 시민의 영어 실력을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한 적이 있다.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핀란드어가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언어 연수 기관인 FSI에서는 영어 사용자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핀란드어는 4단계에 속한다. 한국어는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나 핀란드인에게 영어가 그만큼 배우기 어려운 언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세대학교 영어 코퍼스 연구소에서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핀란드 시민 인터뷰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자료에는 인터뷰에 응했던 핀란드인의 93%가 사용한 영어 단어가 2000개 미만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어 단어 2000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어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핀란드의 성인은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의 어휘 실력만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